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뭐 SK하이닉스, 이오테크닉스, 기가비스, PSK홀딩스입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섹터를 꾸준히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의 주가 탄력을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단 그 지난주에도 제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국 이제 지난주나 이번 주 말씀드리는 관점 자체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조금 체크를 해볼 부분들을 조금 지난주와는 디테일이 조금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에 아웃퍼포먼스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인지가 가능하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현 시점에서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이제 그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동률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 공장이죠. 공장의 가동률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디램 가격은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라고 하면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떨어졌던 거고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감산을 하게 되면서 균형점을 찾아간 건데 다시 공급이 늘어난다 가동률이 늘어나서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를 이제 충분히 충족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압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기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결국 이제 상반기까지 생각했을 때 디램 가동률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생산량만 따졌을 때는 수요를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작년 2022년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4분기부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감산 발표를 했고 작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감산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차, 2차 감산을 거치면서 작년 4분기까지도 이제 생산량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났다는 가동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생산이 그 작년 대비했을 때 뭐 역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역성장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요를 충분히 충족해서 뭐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지금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수요들이 뭐 선단 공정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메모리 업계 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률 반등에 대해서 이제 가동률 메모리 업종보다는 선단 공정에서 이제 시장 대응 차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거기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결국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가동률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수요를 다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되겠죠. 결국 AI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뭐 하반기부터 작년 가을부터는 꾸준히 들어보셨을 만한 문제고 실제로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 온 디바이스 AI의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으면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개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조금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온 센서 AI라고 해서 그 이제 센서와 관련된 이제 AI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를 이제 그 기계
기기에서 AI를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반도체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고기능의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AI라는 것이 미래 경쟁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라는 것은 이제 지금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이제 추가해서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구조가 계속 당분간도 계속 될 것이다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네 종목 중에서 이오테크닉스와 이제 기가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는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라는 것에 대한 매출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굉장히 미세한 공정의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를 필수적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되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이제 미세공정을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이 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레이저 커팅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 그 HBM향, 말 그대로 AI향으로 판단했을 때 레이저 커팅 장비 국산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HBM이라는 것은 18장, 12장을 이렇게 쌓아야 되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는 그 웨이퍼라는 것을 얇게 갈아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뭐 이오테크닉스의 매력 중에 하나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반도체 기판 검사라든지 수리를 하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도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저희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가상현실, 자율주행, 초고속통신, 이런 쪽에서 반도체가 많이 늘어날 건데, 이것이 이제 FCBGA라고 하는 고기능의 이제 반도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기초적인 골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기판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더 정밀한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정밀한 공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면은 불량품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검사라든지 수리를 하는 장비에 대한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반도체 기판의 이제 검사나 수리 장비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반도체 기판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기가비스가 만들어 생산하고 있는 검사나 수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인정을 현재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 기판 고도화에 따른 수율 향상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가비스가 받게 될 수혜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